중국 불교협회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 불교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중국 불교협회 회장 연각 스님은 지난달 28일자로 한국불교종단협의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공개된 서신에는 한국불교계가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여러 번에 걸쳐 중국 불교계에 위문과 지원을 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 천태종과 태호종 등에서 각각 본회의 관심과 입문의 편지와 전화를 주셨으며 적극적으로 방역 물품과 성금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곳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고난을 같이 하면서 양국 불교계의 불가의 정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중국 불교협회는 한국 불교계와 마음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불제자로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기원했습니다.